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36장 잠시 받는 고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정금으로 싸고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4절 성막의 모든 기구, 제단, 떡상, 향단, 법궤, 성막을 세우는 널판 등 이 모두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 조각목은 시띔나무, 즉 아카시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이 말씀에서 줄기는 바로 아카시아나무, 조각목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에다 놋을 씌워 만들라고 하셨다. 놋은 심판을 의미하며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 육체에 받으셨다. 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통과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 향단, 법궤가 있다. 이것들은 똑같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는 놋이 아닌 금으로 씌우라고 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후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마가 다락방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진 영이었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여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마귀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고도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은 심판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했기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조각목이 황금으로 쌓이기 전에 먼저 놋으로 쌓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아들이 된 것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성막은 성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를 영원한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다. 히브리서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똑같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희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을 얻는 길인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몸은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운명을 가지게 된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보리로 갔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려 했으며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교회를 배반하고 대적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카시아 나무가 노수로 둘러싸여 있다가 나중에 황금으로 둘러싸이는 것처럼 우리도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난 후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약속받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고 했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서 고생한 일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 머무르는 잠시 동안의 고난은 지나가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신 후 영원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황금으로 된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떡을 먹으며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처럼 교제의 즐거운 자리에 앉은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은 떡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의 표본이 되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할 것이다.